바다와 금빛 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진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제1의 해수욕장인데요. 청춘의 시절을 회상하며 백사장을 걷는 한산아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송준우입니다. 누구도 깨지 못한 기록 210승. KBO 리그 최다승에 빛나는 레전드. 전설의 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천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이곳. 아직도 젊은이의 낭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 서해안이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던데요. 서해 바다가 품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러 가시죠. 처음이라 쉽지 않네. 야구가 낫다, 야구가 나.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장고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갈매기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니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집니다. 제주도의 한달살이를 가보고 처음 배를 타보는데 또 남해의 바다와 또 서해 바다는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설레고 오늘의 목적지는 장고도인데 장고도는 대천항에서 한 21km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배가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지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또 외딴섬에서 어민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일정을 보낼 생각하니 너무 가슴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대천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0분 드디어 장고도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장고도에 왔네. 너무 아름다운데 장고도 섬. 오늘 뭐 파도도 없고 일정이 기대가 되네, 기대가 돼. 하늘에서 보면 섬 모양이 전통 악기인 장구를 닮은 섬 장고도. 300여 명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입니다. 빼어난 풍광과 때묻지 않은 자연 덕분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고도의 첫 만남은 갯벌에서 시작됩니다. 야, 장고도 멋있다. 이게 섬인데 엄청 크게 느껴지네. 물도 많이 빠졌네. 아주머니! 네! 뭐 하세요? 바지락 파요. 물이 빠지면 어민들의 일터가 되는 장고도 갯벌. 낙지며 바지락 등 온갖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바다의 보물창고입니다. 바지락 많아요? 네. 진짜요? 네, 많아요. 우와, 손놀림이 제트기 같아. 어느 파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몇 번 쓱 건드렸을 뿐인데 이내 반가운 바지락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와,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물만 걷으면 역시 장고도 바지락은 어마무시해. 저런 데는 뻘땅에서 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벌레가 나서 맛이 없고 장고도는 예. 이렇게 돌 밑에 있어서 바지락이 진짜 맛있어요. 주민들이 씨를 뿌리면 바다가 알아서 키워주는 장고도 바지락. 알이 굵고 맛이 좋아 주민들의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송강독에게도 수확의 기쁨을 한알을 안겨줍니다. 야, 장고도 바지락이다, 바지락. 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어머니, 잠깐 캤는데 이렇게 많아요. 네, 많이 캤죠?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거 갖다가 네. 바지락 다 끓여드릴게. 아, 그럴까요? 맛 좀 보고 가셔. 정말 맛있나 안 맛있나. 네. 오로지 바지락으로만 육수를 내고 소금 간을 한 장고도표 바지락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잡은 바지락이 나왔습니다. 잡아봤으니까 배도 출출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맛 한번 보더니 이내 코를 박고 먹기 바쁜 송진우 감독.
서해 바다가 주는 풍요로운 맛에 흠뻑 빠져듭니다. 바지락 안에서 나오는 그 오묘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로만 했는데도 정말 국물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맛이. 우리가 또 실한 그 바지락탕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여기서 어떤 흥미? 여기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바닷가니까 네. 바다 낚시, 우럭 놀래미는 이제 기본이고 아, 농어. 농어. 네. 농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송 감독. 과연 여름 생선의 제왕이라는 농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낚싯대를 내려놓고 입질을 기다려봅니다. 뭔가 묵직한 것 같은데. 드디어 대물이 올라오는 걸까요? 에이, 미역이다, 야. 미역국 끓여 먹을래요? 아, 3시간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유, 이게 여름에 장마도 있고 물이 탁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고기 어종이 잘 안 잡혀서 9월달 정도에 오시면 이게 쭈꾸미가 잘 잡히거든요. 쭈꾸미요. 강태공이 30년을 반으로 없는 걸로 30년을 기다렸는데 저희는 뭐 3시간 갖고는 조죽지혈이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장고도에서 낚시를 한번 즐겨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예. 이번엔 전교생이 단 두 명뿐인 청령초등학교 장고 분교장을 찾았습니다. 학교 분위기 좋은데? 놀이기구도 많고. 안녕 얘들아. 몇 학년? 1학년. 1학년? 네. 4학년 같이 생겼는데? 몇 학년? 4학년. 4학년. 그러면 누나네 동생이고? 네. 캐치볼 하고 있었어? 네. 자, 아저씨야말로 얘기를 하면? 네. 엄청 유명한 야구선수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공을 던지는 걸 방법을 알려 줄 거야. 자, 공은 상대방이 잡기 가장 좋은 곳에 던져주는 거야. 한번 던져볼까? 옳지! 정확히 던져봐. 축구 선수를 꿈꾸는 미니와 아이돌을 꿈꾸는 정인이. 친남매이기도 한 두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교정을 가득 채우는데요. 두 아이들의 푸른 꿈을 응원해봅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나마 어린 학생들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두 명이라는 적은 수지만 행복해 보였고 또 이곳은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고도에는 섬의 북쪽과 남쪽에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북쪽의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 두 번 신비의 바닷길이 열립니다. 야, 장고도에도 이런 데가 있네. 우리가 대천항에서 올 때는 이 모습이 없었는데 뒤쪽에 정말 바다도 망망대해고. 무인도인 명장섬까지 열리는 바닷길은 장고도 여행의 백미입니다. 물때에 따라 달라지는 풍광을 보며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한가롭고 평화로운 성캉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기 계시네?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무슨 저기 방공 대피소 같이 생겼는데. 예, 등발을 하고 이 동네에 등발.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로 방을 쌓고 놀던 옛 그 터예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놀던 그 풍습이 아직까지 전해와가지고 지금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했어요. 등발호 놀이는 매년 음력 4월 장고도를 중심으로 전해져 오던 여성들의 민속놀이인데요. 여성들이 함께 모여 돌방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만선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굴을 따다가 그 위에서 채취를 하고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까고 해가 지면은 마을 내려오면은 캄캄하니까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걸 마중을 갔대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짓대 등발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촘촘하게 바람도 안 셀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바다가 주는 것을 하늘의 선물이라 여기며 풍경도 사람도 자연의 한 조각처럼 아름다운 곳. 장고도에서의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